현재 특례시는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 등 네 곳으로 인구 100만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들 도시는 광역시급 권한이 주어집니다. 재정과 자치권이 확대되고 도시개발 등 각종 인허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국책사업이나 국제행사도 단독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창원시도 인구 감소로 특례시 지위가 상실될 위기입니다. 지역정치권이 비수도권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낮추자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토론회도 열어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지방도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14곳은 제외시켰습니다. 지방에선 전주와 포항, 김해, 청주 그리고 충남의 수도도시인 천안시 등이 해당됩니다. 특례시 제도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적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천안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독자적으로 도시 개발에 나설 수 있고 과감한 기업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나 축제 등도 단독으로 유치할 수 있어 도시 성장이 기대됩니다. 천안이 교육도시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도시, 특정 산업도시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부분을 개발한다든지 천안시 자율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시 정책을 펼 수 있죠.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 도시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입니다. 또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천안시를 떼어줘야 하는 충청남도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특례시 개정안은 천안을 비롯해 다른 지방도시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발의한 상태로 다음 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뜨거운 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